네, 안녕하세요. 이건 모의고사 시즌 5-1 과학지문의 설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자, 이 화면에서 물건을 하나씩 지워볼게요. 자, 이제 뭐가 남죠? 테두리까지 한번 지워볼까요? 그럼 뭐가 남아요? 텅 빈 공간이 남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을 절대주의라고 하는데요. 공간이란 물질도 정신도 아닌 것이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간주를 해요. 자, 반면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관계주의라고 하는데요. 공간이란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들이 사라지면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 상태는 무와 다름이 없다고 간주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절대주의 입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뉴턴이 나오는데요. 뉴턴은 물체의 운동과 관련해서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운동하는 물체는 실제로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실제로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 뉴턴은요, 두 상태를 구별할 기준점이 필요했어요. 즉, 무엇에 대해서 정지를 해 있는 거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탐구한 거죠. 그래서 뉴턴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움직이지도 또 변하지도 않는 그 공간이라는 거를 상정을 했고요. 이를 절대 공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운동하는 물체가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찰자랑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관찰자와 대상 모두 실제로 정지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관찰자가 대상과 같은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자, 이 두 경우는 모두 관찰자는 대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관찰자가 속도가 높아지는 가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대상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찰자에게는 이 대상의 속도가 줄어드는 가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신고서 막 제자리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팔이 아마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절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신고 제자리를 도는 그 속도와 같게 얼음판 전체를 회전시키고 우리는 그 위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판과 우리의 그 상대 운동은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양팔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뉴턴은 이와 같은 절대 공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고안했는데요. 자,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밧줄에 매달고요, 돌려요. 그리고 밧줄을 꼰 뒤에 놓아버리면 밧줄이 풀리면서 양동이는 회전하겠죠. 밧줄 꼬임이 풀어지기 전 상태에서 양동이와 물 사이에는 상대 운동에 의한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물 표면은 평면이에요. 그런데 밧줄 꼬임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양동이가 회전하기 시작하고요. 양동이가 회전하면서 양동이와 물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 마찰력 때문에 물도 막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마찰력은 양동이와 그 물이 동일한 비로 회전할 때까지 작용을 하고요. 양동이와 물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양동이와 물 사이 이 상대 운동에 의한 차이는 없죠.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물 표면은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소용돌이 현상으로 인해서 오목한 현상을 띠게 되어요. 물 표면이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오목한 형태이다? 이거는 양동이의 상대적인 물 운동 때문이 아니라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한 물 운동의 가속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턴에 따르면요, 이 양동이 속에 있는 물 운동을요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 공간에 대해서요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간이란 한 물체 그리고 다른 물체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용어이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주의를 옹호한 철학자로는 라이프니츠가 있는데요. 자,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자 원리는 전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사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오직 태양계만 있는 세계를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뉴턴의 공간 개념에 따라서 그 태양계의 위치만 좀 전의 것과 조금 다른 또 다른 세계를 떠올려 보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요, 우리가 떠올린 이 두 세계는 어떤 공간에 태양계만 존재하는 거로요,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세계는 동일자로서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그 위치의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공간이란 대상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나 거리, 그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는 걸로요, 대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칸트라는 학자가 등장을 해요. 자, 칸트는 라이프니츠의 논변을 반박하는 한쪽 손 논변을 제시했는데요.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 손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손은 오른손일까요? 아니면 왼손일까요? 절대주의에 의하면은 우주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렇죠. 절대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절대 공간에 따라서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반면에 관계주의에 따르면요,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손만 남아있다면은 절대적인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오른쪽, 왼쪽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관계가 정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손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냥 중립적인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관계주의에 입각할 때 이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보았고요.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은 이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다른 하나가 거울에 보이는 상, 이른바 거울상 관계에 있지만 합동관계에 있지 않아요. 즉, 이 왼손을 그 부분들 간의 관계를 그대로 한 채 형태를 비틀지 않으면서 3차원 공간에서 아무리 이동하고 회전을 해도 오른손과 완전히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칸트는 이처럼 3차원 공간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오른손만 존재하는 세계와 왼손만 존재하는 세계가 엄연히 다르다, 그 두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관계주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따라서 두 세계는 공간이 지니는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구별이 되는 거고요, 대상들 간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공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위치의 절대적인 기준점들이 존재한다는 이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은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는데요. 와, 이제 아인슈타인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있다는 시공간 개념을 내세웠어요. 물리적 현상이 기준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리 관찰되는 상황을 설명해왔죠. 예를 들어서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자, 동전이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거리는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와 기차 밖에 있는 관찰자에게서 다르게 관찰이 돼요. 자, 기차 밖에 있는 그 관찰자에게는 그 동전이 사선으로 더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따라서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대상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봄으로써 절대주의와 관계주의의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절대주의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건 모의고사 시즌 5-1 과학지문 절대주의와 관계주의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국어는 이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